네, 오늘 두 번째 기타 소개입니다. 자, 좀 전에 기타 보고 오셨는데 어디 기타인지 궁금하시죠? 자, 얘예요. 어라? 어저께랑 별로 바뀐 게 없네? 네, 비슷하죠. 네, 얘는 깁슨이 아니라 커스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만들어진 기타란 말씀입니다. 자, J45를 갖고 있는데 뭐 타러 커스텀을 또 넣었냐고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네, 60 얼리 어저스터블 모델은 좀 상당히 먹먹한 기타예요. 바꿔 말하면 굉장히 특화된 기타라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끔씩 녹음하다 보면 좀 뭐랄까 너무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컬로 받쳐주고 할 때는 정말 최적인데 가끔씩 레코딩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음, 물론 EQ인 이퀄라이저를 만져서 내가 원하는 의도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좀 플랫한 기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네, 물론 기타는 이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이쁜 모양을 간직하면서 내가 원하는 플랫한 소리가 나와주는 기타. 그런 기타를 대부분 꿈꾸시잖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타. 저도 약간 그런 뭐랄까 그런 꿈 아닌 꿈이랄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빠져서 커스텀을 좀 넣어봤어요. 자, 기타 어떤 것 같으세요? 소리는 제 생각에는 제 의도대로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어차피 외관은 제가 원했던 대로. 자, 한번 일단 스펙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후면은 전부 마호가니예요. 네, 축구판 전부 제뉴인 마호가니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제뉴인 마호가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짜 마호가니도 있느냐? 네, 보통 마호가니 대체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요. 네, 뭐 혼두라스 마호가니까지 안 가더라도 진짜 마호가니 목재가 그렇게 요즘 뭐 비싼 목재는 아니지만 또 대체목도 많이 쓰니까 네, 일단은 저는 마호가니 그 자체의 소리를 원해서요. 네, 네, 측후판까지는 전부 다 마호가니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판을 공개해야겠네요. 어라, 여기 찍혔네. 언제 찍혔냐? 아,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네. 찍힌 게 아니라, 네, 묻었네요. 다행입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네. 네, 아, 철렁 내려야 되네요. 네, 나 어제도 얼마 안 되는 새 기타가 여기 찍히는 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상판은 아디론닥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검게 시커멓게 칠할 거면서 모터로 아디론닥을 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아디론닥이 주는 그 목재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아디론닥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아디론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디론닥은 길을 들이는 대로 길이 들어주는 목재입니다. 보통 정설은 아디론닥은 EQ가 꽉 차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풍성한, 전반적으로 고른 음역대에 나오는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고급의 목재라고 알려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디론닥을 접해본 거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이 들여온 아디론닥은 그 사람이 길들인 그 소리 그대로 내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디론닥은 초반에 신품으로 사서 내가 네, 구운 아디론닥을 제외하고 얘기해요. 네, 구운 아디론닥은 아마 적혀져 있겠죠. 근데 아디론닥이 구운 아디론닥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디론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의도된 소리를 좀 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초반에는 아디론닥이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소리를 내주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빈티지 세팅을 좋아해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 들어가서 이제 빈티지한 소리를 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해줬더니 어느 순간인가 기타가 이제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소리가 나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디론닥은 굉장히 에이징에 강력한 목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버스트가 굉장히 독특하죠. 네, 잘 보이나요? 네, 버스트가 되게 조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블랙 기타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까만데요. 근데 보면은 가운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깁슨의 뭐죠? 오리지널 점보?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약간 더 넓은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배가 뜰랑말라 네, 여명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제 의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랑 거의 한 90% 근접한 색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기타 어디 거냐고요? 지금까지 그걸 얘기 안 들었네. 아, 네, 커스텀은 지우드입니다. 네, 요즘은 GWG 기타로 불리고 있죠.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우드는 계속해서 성장 중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우드에서 기타는 사운드적인 측면으로, 네, 일단 사운드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사운드는 거의 디벨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성장 중이냐? 다시 말해서, 기타라는 게 사운드가 100%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소리 좋은 기타라고 나는 소리 좋은 기타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타의 외관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연주감도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뻐야 되고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이런 복합적인 걸 통해서 내가 이 기타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보통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지우드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는 100% 만족을 해요. 그럼 뭐가 불만족이냐? 네, 뭐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넥감이나 이제 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찝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 부족해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팩토리 처음에 나왔을 때 커스텀에서 상태에서 바뀐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센터에 맞춰야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자 어디가 바뀌었냐면요. 네 브릿지 쪽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favorite 한 샵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워미 사운드, 두 번째가 지앤드예요. 일산에 이 두 군데를 가장 신뢰하는데 세팅적인 측면이라면 저는 아마 어디를 맡길 것 같냐면요. 기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앤드를 갈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전반적인 게 다 필요할 때는 워미 사운드를 갈 것 같아요. 자 이 셋업은 워미 사운드에서 했고요. 네. 자 셋은 에보니. 그 다음에 핀은 보코테입니다. 네, 뭐 핀은 바깥 끼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원래 팩토리는 아마 뭐였더라? 플라스틱 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 핀 빼고 보코테 끼고 그다음에 에보니 브릿지 그리고 네, 여기 너트는 원래 팩토리 그대로입니다. 했을 때 지금 상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전에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셨겠지만 소리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웨스턴한 기타가 나왔습니다. 카우보이들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깁슨의 외향을 하고 있지만 굳이 평가하자면 마틴 쪽으로 약간 더 넘어가 있는 듯한 깁슨 소리 그런 게 납니다. 헤드도 마틴이죠. 자 요즘 이 지우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서 헤드 모양이 보이시죠? 자 헤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들은 가장 최고가 라인이에요. 한스 패밀리 기타라고 하는데 이런 헤드 모양을 갖고 있으면 일단 지우드에선 최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헤드머신은 이제 60에서 띄어낸 네, 깁슨 오리지널 헤드머신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파츠를 내가 직접 사서 제공하면 그대로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아, 또 이 핏가드 보이시죠? 핏가드는 제가 직접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냐면은 네, 이 야후? 일본 쪽에서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J45 핏가드라고 검색하면 떠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 금액은 8-9만원 정도? 10만원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얼핏 봤을 때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잘 보면은 네, 토이즈 색깔이에요. 토리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기타와 가장 어울리는 핏가드를 공수해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핏가드와 색깔 모든 거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뭐 변태적인 기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OM, D-Body, J45, 그다음에 L-Double 정도 그런 기본적인 스펙 다시 말해서 외관 틀에 한해서 색깔이라든가 피니쉬라든가 그다음에 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U자 넥이거든요. 제가 전에 커스텀했을 때는 굉장히 내러우한 V넥을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U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얄쌍해서 굉장히 속주나 그런 부분에 좀 편하고 전반적으로 플랫한 느낌으로 치기에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기타 지금까지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씹어볼게요. 자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느냐. 자 처음 말씀드렸지만 세팅. 네, 팩토리 세팅 나왔을 때 세팅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원미 가서 다듬었더니 이제는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좀 뭐랄까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완벽하게 가깝게 거의 다가가다가 작업을 안 하고 만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된다면 제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국내에서 그 정도 가격대에 그렇게 소리 나와주고 제작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해주는 그런 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떤 부분 한번 볼까요? 일단 일단 기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제가 원래 J45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좀 무게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픽업이 인스톨 안 돼 있긴 하지만 픽업 안 돼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네, 하늘 말씀으로는 이 보이싱이 들어갈 때, 네, 이 탭도 들리시죠? 네, 툭툭만 쳐도 굉장히 울림이 좋아요. 이 울림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좀 거슬리는 소리까지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만 잘 들리도록 뭐랄까 보이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 언더로 또는 본인이 파츠 제공하고 나뭇가지 제공하면 더 저렴하게 아마 200 근처로 자기가 원하는 멋진 기타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천드리고 싶은 샵인 것 같습니다. 아, 샵이요? 공방? 네, 지금은 공방 체제로 가서 공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거의 지금 루시어 개념으로 두 분인가 세 분? 아, 세 명이네요. 세 명. 세 분이서 그렇게 수작업으로 계속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이제 공장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루시어의 길을 아예 걸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혹시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엄청난 루시어로 성장하시면 그때 가서는 이 가격대 절대 주문도 불가능한 그런 넘볼 수 없는 기타가 될지. 물론 거기까지 가기엔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성장 중인 확실한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만족하냐고요? 점수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10점 만점에 제 점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7.5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2.5점 왜 빠졌냐고요? 제가 커스텀에서 딱 들고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세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1.5점. 그 다음에 1점은 어디서 빠졌냐고요? 네. 원래 제가 버스트 요거보다는 좀 넓게 원했었는데 그게 약간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점 빼서 네, 7.5점. 만약에 그런 두 분이 없었다면 네, 10점 만점도 줄 수 있었던 기타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영하영의 두 번째 기타. 제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치는 기타예요. 예쁘죠? 탐내셔도 이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안 팔 거예요, 진짜. 네롱. 어저께도 네, 넣어놓고 이따 당하셨죠? 네, 요즘 메롱 많이 나가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